자연적으로 굳은 살을 치료하는 방법. 자연적으로 굳은 살을 치료하는 방법. 굳은 살은 아주 고통스럽고 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대체로 굳은 살은 발 관리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발은 당신의 몸에서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굳은 살을 치료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팁을 알아보도록 하자. 굳은 살. 알아야 할 점 첫째. 굳은 살은 특히 맞지 않는 신발 때문에 압박이나 반복적인 마찰에 대한 신체의 자연적인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도구를 오랫동안 사용해주게 되면 당신의 손에도 굳은 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발에서 나타나는 굳은 살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걷거나 신발을 신는 등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장 귀찮고 고통스러운 굳은 살이다. 당신은 굳은 살과 뒷눈 사이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 후자는 경화 각질의 중앙액을 가지고 있는 각막 덩어리이고 압박을 가했을 때 고통이 느껴진다. 그들은 발가락 관절이나 발바닥 부위에 나타나곤 한다. 굳은 살은 뒷눈보다 크고 대략 2.5cm의 길이이다. 점괄 호닫고 각질에 두껍게 쌓여 있으며 엄지 발가락이나 발꿈치 아랫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두 가지 모두 민간요법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 굳은 살을 위한 자연적인 요법 목욕을 한 뒤에 부석을 이용해 부드럽게 문질러주자. 피부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 그 다음 반 자른 생 양파로 문질러준다. 마지막으로 아르니카 오일 몇 방울을 부어주면 된다. 올리브 오일과 갈아준 마늘을 섞은 뒤 굳은 살에 올린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굳은 살을 작게 만들 수 있다. 천으로 감싸준 다음 밤새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5개에서 6개의 아스피린 알약을 부신 다음 레몬즙 1테이블 스푼과 물 한 스푼을 섞어준다. 굳은 살에 올린 다음 10분 동안 뜨거운 수건으로 감싸준다. 열기는 당신의 피부에 혼합물이 잘 스며들어 더 부드겁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부석을 이용해 각질을 수입게 제거하도록 하자. 리크잎에 소량의 포도, 식초를 뿌려 24시간 동안 놔둔다. 굳은 살에 20분 동안 리크잎을 올려둔다. 그 다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염증성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수국 꽃잎을 포함하고 있는 포마드를 하루에 몇 번씩 발라준다. 이렇게 해주면 질감이 부드러워진다. 물 1리터당 카모마일 4방울을 넣어준 차에 10분 동안 발을 담근다. 이 물은 따뜻해야 한다. 물이 차가워 질 때까지 발을 담궈준다. 그 다음 굳은 살에 바세린 한 층을
발라준 뒤 면양말로 덮어준다. 사과 식초에 빵 부스러기를 담근 채로 1동안 놔둔다. 손수건을 붕대처럼 사용해서 3일 동안 감아준다. 그 전에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발을 담궈주면 굳은 살이 부드러워지고 제거하기가 쉬워진다. 신선한 무화과를 자른 뒤 과육을 제거해준다. 잠에 들기 전에 그것을 거즈, 천 또는 면봉을 이용해 굳은 살을 묻혀준다.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이용해 제거해준다. 30분이 지난 뒤 부석을 이용해 각질을 제거해주면 된다. 시금치 잎 40g을 씻은 뒤, 갈아준 뒤, 거즈나 붕대에 넣어준 후 찜질제처럼 영향을 받은 부위에 올려준다. 20분 동안 놔둔 뒤 제거해준다. 굳은 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며칠 동안 반복해준다. 대략 일주일 정도 돌나물과 풀잎 한 줌을 갈아준 뒤 반죽을 만들어 사과 식초 1테이블 스푼을 추가해준다. 반죽을 굳은 살이나 피부가 건조한 부분에 놔둔다. 말려준 뒤 부석을 사용해주면 된다. 10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준다. 차가워질 때까지 물에 베이킹소다 1테이블 스푼을 넣어준 뒤 마치 반죽인 것처럼 아주 약간의 힘으로도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놔둔 뒤 부석을 이용해 마무리해준다. 파인애플의 껍질을 벗겨주고 굳은 살 부분에 파인애플 조각을 놔둔다. 붕대로 고정해준다. 밤새도록 놔둔 뒤 아침이 되면 10분 동안 물에 발을 담궈두자. 굳은 살이 수입게 제거될 수 있을 때까지 몇 차례 반복해주자. 최소 4차례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사과 식초 1테이블 스푼과 우유 8분의 1 컵을 섞은 뒤 굳은 살에 힘차게 문질러준다. 그 다음 부석을 사용한 뒤 아몬드 오일 마사지로 마무리해주면 된다. 2주 동안 매일 굳은 살의 피마자유를 문질러준다. 레몬 껍질 소량과 생토마토 조각을 놓은 뒤 붕대로 감싸준다. 이러한 즙들이 단단한 굳은 살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늘 한쪽과 담쟁이 덩굴 1테이블 스푼 정도를 주스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거즈를 적신 뒤 굳은 살에 바로 얹어준다. 천으로 감싸준 뒤 하룻밤 동안 놔둔다. 피부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매일 반복해준다. 쇠 깊은 몇 줄기와 꽃을 가지고 잘 씻어준다. 줄기가 반죽처럼 될 때까지 갈아준다. 더 두껍게 갈리려면 믹서기에 약간의 물을 넣어주면 된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선택권의 경우는 바로 천수국이다.